사랑하고 존경하는 12만 여주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 집필의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시민 여러분과 함께 사람 중심 행복 여주를 만들어가는 여주시장 이양진입니다. 먼저 코로나19라는 긴 어려움 속에서도 시민들의 안전과 지역경제를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의원님들께 여주시 공직자 모두의 마음을 모아 깊은 감사 인사를 올립니다. 몸과 마음을 움츠리게 했던 꽃샘추위도 물러가고 눈길이 가는 곳마다 봄 기운이 원연합니다. 지난 9일에는 제20대 대통령 선거가 마무리되었습니다. 여주시도 14일부터 시민들의 목소리를 듣고 의견을 나누는 시민과의 대화를 시작하며 값진 시간을 갖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확산으로 직접 얼굴을 마주하며 대화를 나누지는 못하지만 영상으로나마 더 많은 분들과 함께 하고자 생중계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여주를 사랑하고 발전을 기대하는 시민들의 마음을 귀담아 듣고 건의사항을 조속히 해결하고자 이번 추경에 예산을 반영하였습니다. 최근 오미크론 확산세가 심상치 않습니다. 전문가들은 이달 말에서 다음 달 초가 절정이 되지 않을까 예측하고 있습니다. 코로나 유행이 정점이 지나가고 코로나19가 소멸되어 가는 것은 아닙니다. 한동안 우리는 코로나19와 공존할 수밖에 없습니다. 지속적인 백신 접종과 개인의 방역수칙 준수가 여전히 중요한 이유입니다. 일상회복이 멀지 않았다는 희망을 가지고 방역과 인생의 균형점을 찾아가며 지친 시민들의 삶을 위로하고 치유할 수 있는 최선의 방안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올해는 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되는 해입니다. 산업안전보건법이 있음에도 이 법을 제정 시행한 이유는 그 목적이 처벌이 아닌 안전관리 강화에 있음을 유념해야 할 것입니다. 시장도 역시 여주시 책임자로 중대재해로부터 시민의 안전을 지키는 막중한 책임이 부여되어 있습니다. 현장 중심의 적극적인 행정을 통해 위험 요소를 제거하고 빈틈없는 대책으로 안전사고 없는 여주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지난 16일에는 여주, 광주, 이천 세 개의 지자체가 주최한 수도권 동남부 GTX 조기 착공을 기원하는 포럼이 열렸습니다. GTX 노선은 중첩 규제로 인한 불편을 수십 년 동안 감내하고 있는 여주가 지역 간 불균형, 불공정을 해소하고 수도권과 비수도권의 상생발전 촉진의 기회로 삼고자 함입니다. 서울 주요 도심과 접근성을 높여 경기도 동남부권의 대규모 주택 건설로 수도권의 주택 문제를 해소하고 대도시와 하나의 생활권으로 연결 교육, 의료, 일자리, 문화 등 광역 인프라 공유를 통한 여주 시민의 삶의 질도 향상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또한 정부의 기후위기 대응 정책에도 이바지하여 2050 탄소중립 달성에 기여할 것입니다. 20대 대통령 선거 공약에 반영된 것만큼 GTX 조기 착공이 반드시 실현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이 자리에 계신 의원님들과 공직자 그리고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관심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존경하는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이번 임시회엔 시민들의 민생 안정과 사회 안전망 강화를 위해 2022년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 조례 재개정안 공유재산 관리 변경안 등이 제출되었습니다. 제1회 추가 경정 예산안은 감염 취약계층 및 중증장애인의 검사 지원, 청소년 수련관의 건립 공사, 선택형 맞춤형 농정사업, 경기 신용보증재단 중소기업 및 소상공인 특례보증 출연, 역세권 도시개발사업 조성공사 등 코로나19의 대응 및 민생안정,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위한 각종 사업과 국도비, 보조사업, 기타 현안사업비 등이 반영되었습니다. 시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여조의 발전을 위한 예산안을 고심하여 제출하였으니 의원님들이 폭넓은 경륜으로 사력있고 긍정적인 심의를 기대합니다. 제1회 추가경정 예산안 외 여주시 각종 위원회 설치 및 운영조례안 등 25건의 조례안과 여주시 옴부즈만 위촉동의안 등 5건의 동의안 및 2건의 의견 청취, 2022년부터 2026년도까지 여주시 중기 기본 인력 운영 계획 보고 제1차 공유재산 관리 계획 변경안 등을 안건으로 제출하였습니다.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성심을 다해 설명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존경하는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정론지필의 언론 여러분, 지난 4일 발생한 경북 강원 지역의 산불이 열흘 만에 겨우 진화되었습니다. 많은 이재민이 발생하였고 산림과 시설물 등의 피해도 계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산불 진화에 최선을 다한 관계자분들과 갑작스런 화마로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 분들께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전합니다. 우리 시도 북내 강천 등에서 크고 작은 산불이 발생하였습니다. 논밭두렁이 소각, 담뱃불 등 사소한 실수가 언제든 큰 불이 되어 우리의 삶을 위협할 수 있습니다. 시민 여러분들께 경각심을 갖고 주의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우리 공직자들도 사소한 실수로 인해 언제든지 불의 사고가 발생할 수 있음을 명심해 산불 예방 등 시민들이 피해가 없도록 철저히 대비하겠습니다. 끝으로 사랑과 존경한 12만 여주 시민 여러분, 박시선 의장님과 의원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새로운 시작을 하기에 또 새로운 시도를 하기에 더없이 좋은 계절입니다. 안팎으로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지만 새로운 희망을 설계하는 여러분의 앞날에 따뜻한 봄날의 기운이 가득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